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네, 오늘 밤도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인생 일대에 잊을 수 없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 일대에 나는 이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라. 말씀 잘 들으면 오늘 무슨 사건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드디어 일어납니다.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뭐요? 여러분 각자가 다 나 있잖아요. 나 따라해봐요. 나. 그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보고 나라고 함이 아니요. 육체는 이거는 고기 덩어리요.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보고 진정한 나라고 한다. 그 사람의 육체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느냐? 사람의 육체 속에는 영혼이 살고 있어요. 영혼. 뭐라고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사는 이 영혼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몇 가지요? 자, 한번 따서 합시다. 생각의 기능. 그 영혼은 생각할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할 줄 알잖아. 그죠? 그렇죠. 또 하나는 따서 느낌의 기능. 그 느낄 줄 안다는 거지. 영혼은. 아멘.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그죠? 또 하나는 때때로 영혼은 이것은 결단의 기능. 따서 결단의 기능. 이와 같은 3대 기능을 가진 영혼이 모든 사람의 육체 안에 살고 있다. 이거. 할렐루야. 다시 해봐요. 자, 따라서 생각의 기능, 느낌의 기능, 결단의 기능. 이런 기능을 가진 영혼이 사람의 육체 안에 산다. 그게 진정한 나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 일부분이 사고 나서 잘려나가도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살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두 다리가 잘렸다. 그래도 나는 이 속에 있어 없어? 있어요. 안 믿어지면 한번 잘라봐. 잘라보면 금방 아니까. 정근자 전사님처럼 양쪽 팔을 이렇게 딱 잘라도 사람이 이 속에 있어 없어요? 그 진정한 나는 육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그 무엇이 나라임을. 그런데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 따사 영혼. 이 영혼이 때때로 육체 바깥을 나올 때가 있다. 영혼이 육체 바깥을 어떻게 나오냐? 나갈 때는 말을 통하여 나간다. 말을 통하여. 뭘 통하여? 말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인간의 말은 영혼을 싣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다시 한번 성경 보시면 6장 63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했어요. 참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언어과학자예요. 언어과학자. 이게 2000년 전에 벌써 주님은 이걸 다 아시고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원리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따서 말이. 말이 무엇이요? 어떻게 말이 영이 될 수가 있냐고. 말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원리에서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여러분의 영혼을 말에 싣고 나온다는 거예요. 싣고. 아멘. 이번에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으면 이 자리가 능력의 현장이 돼, 기적이 현장이 돼, 병은 떨어지고 기적은 일어나고 주님의 손길은 나타난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영혼을 싣고 나오기 때문에 영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서 따라서 생각, 따라서 감정, 따라서 의지. 이걸 한자로 말할 때는 따라서 합니다. 지, 정, 의. 야, 대단히 유식하다.
그걸 지정의라 그래, 지정의. 그러니까 사람의 말 속에 영혼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실고 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도 당연히 세 가지가 녹아 있어요. 한 번 따라서 합니다. 지. 그렇지, 지. 따라서 합니다. 정. 따라서 합니다. 의. 이것이 말에 실려 나온단 말이에요. 말에 묻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 속에서 나온 이 말이 또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3의 사람 속으로. 그럼 들어가는데 이 사람도 인간이라면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 없어요? 이 사람도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있으면 이 사람의 영혼도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각의 기능. 그 사람도 생각할 줄 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따라서 합니다. 감정의 기능. 그 느낌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의지의 기능. 다른 말로 따라서 합니다. 지, 정, 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아멘. 영혼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영혼을 싣고 나온 사람의 말이 또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이야. 말이 사람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서 착상을 일으켜요. 착상을.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에다 붙어버려. 감정은 감정에다 붙어버려. 의지는 의지에 붙어버려. 그래서 붙어서 뭐하냐. 연합을 일으켜. 연합. 말이 들어가서 연합을 일으킨다면. 믿습니까? 그러니까 슬픈 말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도 슬퍼요, 안 슬퍼? 슬픈 말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쁜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도 기뻐, 안 기뻐? 왜? 말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 이 원리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원리요, 기가 막힌 원리요. 아멘. 더러운 말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듣는 사람도 깨끗해요, 더러워요? 당연히 더러워요. 음란한 말을 자꾸 들으면 듣는 사람도 음란하는 장애로 끌려가게 돼 있어. 자꾸만 낙심하는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도 낙심해버려.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어봐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금합니다. 금합니다. 아멘. 따라서 안 될 걸?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해? 교회 안에는요 이런 말을 금해요. 그런 말 하면 목사님들한테 얻어 터져버려. 얻어 터져버려. 뭐가 불가능해? 너 생각이지. 그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듣는 사람도 그 말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부정적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왜? 친구는 자꾸 옆에서 말을 하거든. 그 말을 자꾸 주워 듣는단 말이요. 이해되시면 하면.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목회 잘하는 나 같은 사람이잖아. 아, 왜 뜰게 쳐다봐 또. 아, 이게 첫 시간부터 또 뜰게 쳐다봐. 목회 잘하는 나 같은 사람은 말을 해도 나는 늘 무슨 말이냐. 적극적인 말. 능동적인 말. 진취적인 말. 창조적인 말. 할렐루야. 창조적이며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말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하고 자꾸 가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내 말이 들어가서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복받아요. 여러분도 오늘 내 옆에 왔기 때문에 복받아. 왜냐하면 내가 자꾸 좋은 말 하잖아. 여러분 속에 쓰레기통을 집어넣지 않는단 말이요. 가끔가다 내가 욕은 한두 마디 해도 욕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마. 알았지? 아, 들어가도 괜찮아. 그게 욕이 아니니까. 내 욕. 그게 뭔 욕입니까? 에이 참나. 에이 참나 정말. 참 잘 생각을 해야지. 에이 참나.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속에 어떤 말이 되냐가냐에 따라서 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 밤에는 여러분 속에 사람의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연합을 일으켜. 이것을 사람의 사람이라 그래. 사람의 사람. 뭐라고요?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능력이.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서 교수님 말을 자꾸 들으면 교수님 말이 사람 속에 들어와. 들어와서 교수님 말이 내 영과 함께 연합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서 교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실력이 있게 돼. 믿습니까? 누구의 말이 사람 속에 들어왔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1번, 이것은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도 영혼이 있다. 하나님도 뭐다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따라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런데 하나님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무조건 3대 기능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생각의 기능. 하나님도 생각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도 생각할 줄 알아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감정의 기능.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때때로는 탄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탄식.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결단의 기능이 있어요. 결단의 기능. 따라서 합니다. 지, 정, 의. 이것을 인격의 3대 요소라고 그래요. 인격의 3대 요소. 인격의 몇 대 요소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으면 그것은 인격이 아닌 거예요. 짐승들은 인격이 없어요. 짐승들은 인격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 보호자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영도 바깥으로 나올 때가 있어. 나올 때도 역시 말씀을 통하여 나와요. 말씀을 통하여. 뭘 통하여? 하나님 말씀은 말이라 그러면 안 돼.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깥으로 나올 때는 뭘 통하여 나와? 말씀을 통하여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도 바깥으로 나올 때는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 가지가 녹아 있어.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 생각이 거기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거기에 다 나타나 있어. 하나님 감정.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말씀 읽어보면 알아버려. 하나님의 의지, 따라서 의지. 이것이 말씀에 실려서 나오게 된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다시요. 지, 다시요. 정, 다시요. 의. 이것이 실려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나온 말씀이 또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사람의 영혼이 있다면, 또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영혼의 3대 기능, 다시요. 생각의 기능, 따라서 느낌의 기능, 따라서 의지의 기능, 다른 말로 따라서 지, 정, 의.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붙어버려요. 사람의 지정이에,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 붙어버려요. 하나님의 감정이 사람의 감정에 붙어버려요.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의 의지에 붙어버려요. 오늘 밤에 붙을지어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착상을 일으켜. 착상. 뭘 일으켜요? 착상을 일으켜요. 착상을. 할렐루야. 그 말씀과 연합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의 지정의가 연합을 일으키면, 그 사람을 연합이 되면, 말씀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 밤에 이제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믿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다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여 손뼉 준비.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터 김동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예능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뼛속부터 무도인이죠. 비기 하나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술입니다. 천상비는 공중에 날다가 또 한 번 팍! 편안하게 리듬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팍! 이걸 하루에 천 번씩 하세요. 팍! 주의 약속하신 위에서 아버지 주님 국회설이라 국회설이 영원하신 말씀이에 국회설 국회설이 그 말씀이에 국회설 주의 약속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국회선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국회선이 그 말씀 위에 국회선 주의 약속이요 주의 약속하신 예수 너 하는 대로 행하며 얻으며 약속 믿고 아멘 국회 소리요 국회 소리 국회 소리 하늘 영광 바라보자입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예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버지 찬송하자 우리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오늘 아버지 주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바라보자요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버지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말씀 받자요 말씀 받자 몸 아파요
아버지 말씀 받자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입니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처음 한번 걸어보자고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은 원리로 나타나는 한번 더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항상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해봐요. 생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 따라서 의지의 기능. 3대 기능을 가진 인간의 그 하나님의 영도 바깥으로 나올 때는 어디에 실려 나온다? 말씀에 실려.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곧 영이라. 주님의 말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이 실려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도 세 가지가 당연히 거기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해봐요. 생각의 기능, 느낌의 기능, 의지의 기능. 다시요. 지, 정, 의. 이것을 싣고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을 만지게 돼 있어. 말씀이 인간의 영혼을 만진다. 만져가지고 사람의 영혼에 이것이 달라붙어요. 할렐루야. 생각은 생각에 붙어요. 느낌은 느낌에 붙어요. 의지는 의지에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탁 연합을 하면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믿습니까? 세 번째, 마귀도 동일하다 해서 마귀도 누구요? 마귀도 영이란 말이요. 마귀가 영이요. 그 마귀도 영인데 이 마귀의 영도 세 가지 기능이 그대로 있어요. 따서 생각할 줄 안다. 마귀도 따서 느낄 줄 안다. 다섯, 의지의 기능. 이것이 마귀도 본체는 지구를 빙글빙글 돌아다니며 이리저리 다니지만 마귀도 바깥으로 나올 때는 말을 통하여 나와요. 말을 통하여. 뭘 통하여? 마귀의 말도 당연히 세 가지가 녹아 있다니까. 모든 말에는 세 가지가 녹아 있어요. 다섯, 생각의 기능. 다섯, 감정. 다섯, 의지. 이 모든 말에는 세 가지가 녹아 있는데 이것이 사람 속으로 또 들어온다네. 이게 마귀의 말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사람의 지정의, 인간의 지정의에 붙어버려. 마귀의 지정의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걸 가르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게 붙어버린다. 마귀의 말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을 만진단 말이에요. 생각은 생각에 붙어. 마귀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 붙어버려. 마귀의 감정이 인간의 감정에 붙어. 인간의 마귀의 의지가 사람의 의지에 붙으면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마귀요. 마귀. 이 연합을 이렇게 연합 익히면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마귀라 그래. 마귀. 이건 마귀의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예 직설법을 써버렸어.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오늘 밤에 여러분은 마귀 되지 마요. 사람이 마귀가 될 수 없지만 사람 속에 마귀의 말이 들어가서 딱 붙어버리면 그건 마귀요. 마귀와 같단 말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마귀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이거는 현상이라고 해도 현상. 따라서 현상. 이건 능력이라고 하면 안 돼. 그 능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마귀의 짓. 따라서 짓. 따라서 마귀의 짓거리. 마리의 짓거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연합을 일으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말과 연합하면 돼 안 돼?
그런데 실상 오늘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미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마귀의 말로부터 분리되라. 그래서 분리되라. 이해되시면 아멘. 교회 다니는 수 없는 사람들이 마귀의 말, 이건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서 이거 마귀와 연합하는 이건 내가 다음에 또 살살 내가 깊이 이야기해 줄 거니까 하여튼 이번에 빠지지만 말고 앉아만 있으면 복받아. 아이 참 김치국을 안 마셨구나. 김치국 옆 사람 다 김치국 한 그릇 줘봐. 너 오늘 복받았다 해봐. 앞뒤로 해봐요. 큰 복받았다 그래. 큰 복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 한 주일 참석하면요 한 단계 올라가요. 인생이요 홀딱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이 길을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어. 말씀과 연합하면 따라서 연합하면 그 연합을 할래 안 할래요? 하나님 말씀과 깊이 연합할지어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내 지정의와 말씀의 지정의가 연합이 딱 되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돼요. 믿습니까? 그 요한복음 10장을 넘겨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요한복음 10장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몇 장이요? 요한복음 10장을 뽀떡뽀떡 한번 넘겨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다 찾았어요? 그러면 30장. 그러면 10장 하고 하면은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뭐라고요? 이건 성경 번역을 잘못한 거야. 이거는 왜 이게 신이라 그러냐. 귀신같이 왜 신다 그래. 아이고 참 신다 그러면 안 돼. 너희를 이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3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 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방불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믿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또 이 설교했더니 이게 또 알아듣지 못한 신문 기자가 하나 와가지고 정광훈이가 말이요 지가 하나님 됐다 그랬다고. 이런 등신 낙가무라 조다 이거. 아, 그렇게 기자가 돼야죠.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요 인생이 40살까지 살았으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말귀를. 아니 성경에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곧 신이라 하였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빌빌하게 살지 말고. 아멘. 예수를 30-40년 믿어가지고 빌빌하게 살아요. 이거 따라봐. 이거 오늘 내가 쫑꼬를 좀 줘야지. 예수를 30-40년 믿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빌빌하게 살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게 기똥차요. 예수를 내가 믿어보니까요 저는요 인생이 진짜 아이고 난 예수 몰라서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앞이 캄캄해.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비참하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시골에서 내가 태어난 우리 시골에서 말이요. 잘 들어야 돼. 전해놓고 잘 들어. 아빠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 학생들 여기 청년들 핑계대지 마. 뭐 나는 무슨 가정을 잘못 만나서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나한테는 안 통해. 나는요 우리 부모님이 양친이 다 글을 못 써요. 글을 한글을 우리 아버지도 한글 못 써. 우리 어머니도 끝까지 한글 못 띄고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가
겨우 뛴 게 우리 어머니가 뭐 뛰냐? 1, 2, 3, 4 뛰었어. 1, 2, 3, 4. 1, 2, 3, 4를 겨우 공부해가지고 전화 걸라고. 내 동생네 집에, 내 밑에, 애 집에 이제 전화하려고. 전화번호를 내가 대문짝막에 이렇게 벼룩박에다 크게 써줘요. 이렇게 써주면 우리 어머니가 이 전화 한번 하려고요. 오, 가, 한번 누르고. 3. 한 세 번 누르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삐롱삐롱삐롱삐롱. 그럼 또다시. 우리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쌍원이라고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나를 낳아놓고요, 출생신고를 안 해가지고요, 내가 나이가 본 나이보다 3살이 적어요. 내가 주민등록에 출생신고를 안 해가지고. 옛날에 시골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때는 애 낳으면 바로 출생신고 안 해요. 왜? 하도 죽는 일이 많아서. 한 3년 키워보고 살면 등록하고. 왜? 호적이 복잡하니까. 3년 키워보고 죽으면 그 뭐 사망신고하러 갈 필요가 귀찮으니까 한 3년을 키워. 그러다 보면 이제 면석이가 자전거를 타고 동네 일하는 들판을 이렇게 다니면서 핸드마이크도 없어 종이를 말아가지고 이래요. 면석이가 출생신고 와서, 출생신고 와서. 우리 아버지가 논두렁에서 일하다가 딱 나가서 우리 아도 하나 올려줘서.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면석이가 그러면 어르신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무거나 한 개 써줘서. 에이가 아버지. 근데 원래 내 이름은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와서 우리 누님을 낳고 5년 동안 애를 못 낳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절간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아들 하나만 주소서, 아들을 주시면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백일공을 들어가지고 내가 낳았어. 내가 낳았다면 낳았는데, 그래서 내 이름을 중새끼가 지어가지고 전칠성이라고 그랬어. 전칠성. 내 이름이 원래 이름이 전칠성이요. 북두칠성한테 팔아가지고. 그 7월 칠성날만 되면 우리 어머니가 별 7월 칠성날 저 북두칠성 똥바가지 알지? 일곱 개? 거기다가 탁 떡을 한 시루 해가지고 딱 별하고 맞춰놓고, 어머니 그 우리 엄마 그 한복 입고 나 제일 좋은 옷 입혀가지고 밤새도록 지나는데, 이게 7월 칠성날이 더운 날이에요. 더운 날. 그리고 별이 이렇게 이동하면 또 떡지를 이렇게 옮겨놓고 밤,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너가 앞으로 잘 된다 그래. 우리 엄마가 미신을 믿어가지고. 참 기가 막히지 뭐.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이제 7살 때까지 내 이름이 전칠성인 줄 알았어. 전칠성인 줄 알고. 우리 동네 지금 할아버지 80 되신 할아버지도 내가 가면 그래 칠성이 왔냐 이래. 날 뭐 북두칠성한테 팔아가지고.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갔어. 8살 때 갔더니 선생님이 한 줄로 딱 세우더니 너 이름이 뭐냐 그래. 전칠성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들어보고 이거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원래 호적의 이름이 뭐냐 그래서 전칠성이요. 그랬더니 너하고 말이 안 되니 내일 너 아버지 데려오라 그래. 아버지를 데려갔더니 아버지가 어르신 얘가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뭐더라. 그 면석이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데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면석이가. 왜냐하면 그 들판에 일하다가 면석이가 종이 멀어가지고 출생신고 와서, 출생신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도 우리 아 하나 올려줘서.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한 개 써줘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면석이가 바로 내 이름을 지었는데 전광훈이라고 지었어. 전광훈이라고. 온전전자에다가 빛광자에다가
향내는 혼자라고 딱 면서기가 기가 막히게 진 거야. 이러면 나는 온전한 빛과 향기여. 면서기가 직접 지어서 거기서. 그리고 면서기가 우리 아버지한테 절대 이름을 잊어먹지 마소. 큰애 이름은 전광훈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 3, 4년 지나다가 잊어먹어버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와서 어르신 얘 이름 뭐니까 아이고 면서기가 잊어먹지 말라 그러는데 아이 뭔 훈이라 그랬는데 아이 뭔 훈. 그러다가 아버지가 겨우 기억해낸 게 뭐냐 전창훈이라고. 전창훈 훈자는 기억해내고 전창훈. 그래가지고 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를 전창훈으로 공부했어요. 내 이름이 전창훈인 줄 알고. 그래서 성적표 있잖아. 내 먼저 번에 보여준 거 있죠. 내 성적표 봤죠?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초등학교 때 꼴등한 거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완전히 꼴등이 돼. 초등학교 때 이게 내 성적표요. 처음 봐요. 양양양양양 다 그냥 다 양양양. 근데 그 내 이 성적표에 이름이 전창훈으로 돼 있더네. 이게 전창훈 내려봐. 이름 내려봐. 전창훈 딱 돼 있지. 봐 밑으로 더 내려봐. 내 이름 맨 위에 거 맨 위에 거야. 내리면 되잖아. 못 내리냐? 전창훈이요. 전창훈. 그래가지고 야야 은지야 너는 할 줄 모르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세상에 내가요 내 이름도 못 찾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를 세상에 내가 전창훈인 줄 알고 출석 볼 때마다 전창훈 그러면 예? 예?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건 아프리카지 어디 이게 사람이냐고. 나는 그런 데서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이게 백강기 목사님 같은 분 보면 난 보통 부러운 게 아니에요. 태어나버린 목사님이 아빠가. 이야 세상에 참 기가 막히지 뭐. 나는요 이게 바로 전창훈 저기 나왔잖아요. 전창훈 전상용의 자 전창훈 저 있잖아요. 전창훈이다 그죠. 저게 내 이름이다. 사진도 봐야죠. 두꺼비같이 이렇게 미개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미개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 절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전창훈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중학교를 갔어. 갔더니 중학교 선생님이 조금 더 똑똑해요. 초등학교 선생님보다가. 너 이름이 뭐냐 그렇게 안 물어봐. 왜냐하면 하도 이름들이 코드가 엉킨 게 많아요. 시골에 보면요 형하고 동생 이름이 바꿔가지고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선생님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얘들아 전부 다음 주까지 한 주일 동안 호적등본 다 띄워라 그래. 호적등본 바로 잡으려고. 그래서 내가 호적등본을 띄워서 선생님한테 갖다 줬더니 너 호적등본은 너가 없다는 거예요. 전창훈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아니 이거 내 거 맞는데 왜 없어. 그러니까 내일 너 아버지 데려와라. 아버지를 딱 데려갔더니 어르신 얘가 어르신 아들 맞습니까? 그래요. 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창훈이요. 어르신 아들이 여기에 없습니다 호적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요. 우리 아버지는 한글도 모르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이 돼가지고 한문도 못 읽어? 똑바로 봐 똑바로. 남의 아들이 왜 거기 이름이 없어 호적에. 똑바로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어르신 소리지지 마시고 이 전창훈이라는 것은 이 집에 호적등본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한참 싸우다가 선생님이 말이 안 되니까 이래. 그러면 어르신 소리지지 말고 얘가 몇째 아입니까? 몇째? 첫째예요 첫째. 그래서 선생님이 딱 보니까 첫째 애라면 전창훈이 아니고 전광훈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내 이름을 찾았어.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야. 이런 인생을 이런 인생을 살았어. 그러니 비참 자체지.
완전히 초등학교도 꼴등, 중학교도 꼴등, 개똥등. 내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IQ 조사를 해서 IQ 조사는 내 IQ를 93으로 해, 93. 원숭이 IQ가 95요. 옛날 원숭이만 또 못 따라가. 원숭이보다 조금 더 진화가 돼서 조금 더 진화. 내가 왜 이런 나의 참 비참함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참 말을 하냐 하면, 여기 젊은이들도 많은데 핑계대지 말라 말이에요. 핑계대지 마. 환경에 대해서 저주하지 마. 핑계대지 마. 오늘 밤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정강훈 목사가 이런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자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 말씀이 따라서 말씀.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뒤집어 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성경책을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인생을 비일비하게 사는 인간들 보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 말씀이 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홀딱 뒤집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회 온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자, 들어가면 얼만큼 사람을 업을 시키느냐, 얼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놓냐, 말씀이 들어가면. 믿습니까? 보라니까요. 보라니까. 다시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라. 이게요, 이런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있냐고요. 한번 보라고요.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라 하였거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로 가요. 아멘. 여러분은 사람과가 아니라 하나님과로 옮겨가.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 뭐 시골에 살면 뭐 공부할 일도 없고, 참 자연 자체가 공부요. 자연 자체가 공부요. 보고 거기서 놀고 하는데, 그 우리 시골에 거기를 이렇게 보면 산 낙동강이 참 그런데 가면은 봄이 되면 새들이 말이야, 새들이 이제 둥지를 이렇게 새 둥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알을 낳아요. 알을 낳는데 이 매란 놈이 있어요. 매 있죠. 네, 이 저 새를 잡아먹고 사는 매 있잖아. 독수리하고 새하고 중간 사이에 매 요만한 거 있어요. 요 매는요 얼마나 깨가 많은지, 자기가 알을 낳을 둥지를 지가 안 만들고 참새, 산새가 지가 그 알을 놓으려고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갖다 알을 낳아요. 알을 놓으면요 이 산새가 그 알이 지 알인 줄 알고 거기다 또 함께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산새가 품어요. 한참 이실 품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알에서 새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매도 거기에 가서 이제 알을 낳기 때문에 매하고 새하고 같이 이제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새가 매가 난 알을 부화를 해서 까놔가지고 새끼인데 이것이 지 자식인 줄 알고 먹이를 먹이다가 입에다가 넣어줘. 넣어줬는데 이놈은 똑같이 먹어도 덩치가 빨리 크는 거예요. 덩치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덩치가 큰 이 새끼 매가 지 엄마가 거기서 먹여줬기 때문에 지 엄마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서 산새들은 멀리 안 날아. 찍찍찍 그러면 이쪽까지에서 이쪽까지로 푸르륵 하면 여기로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매가 이 큰 놈이 말이요, 보고 듣고 한 것이 그 엄마밖에 못 봐가지고 큰 놈이 말이야 그 조그만 산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찌찍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찌찍 그러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 시골 때 보면은 그때 우리가 가서 딱 잡으면 잡아요. 손으로. 덩치는 큰데 멀리 못 날아요. 덩치는 크지 가지들은 많지. 그러니까 엄마 산새는
덩치가 적으니까 가지 사이로 싹싹 빠져만 하는데 그 매는 덩치가 크니까 가다가 걸리고 하니까 그때 가서 잡아온단 말이야. 내가 우리가 어릴 때 이해가 돼요? 잡아오는데 그 태어난 환경이 거기서 태어난 게 그거밖에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매가 이제 다 컸어. 다 컸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저 창공 하늘을 보니까 지하고 똑같은 놈이 말이에요. 똑같은 놈이 바람을 역이용하여 샥 나는 거야. 보게 된 거야. 보자마자 어? 나하고 똑같은 놈이 저 위에서 나는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산색과가 아니고 아멘. 나는 산색과가 아니라 저 위에 날아가는 저 매하고 나하고 같은 거구나. 그걸 보자마자 한번 시도를 해봤어. 바람 부는 데다 날개를 딱 펴더니 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이 그 밤이 돼야 돼. 여러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과에서 살았기 때문에 찌직찌직 이거밖에 못해요. 한 달에 돈 200만 원밖에 못 벌어. 찌직찌직찌직 이거밖에 못해. 보고 들은 게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과로 옮겨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종류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 자체라 그러죠. 하나님 자체. 말씀이 들어간 사람을 신이라 하였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이 되겠어?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지정의가 연합, 다섯 연합. 연합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능력이 나온다. 믿습니까? 오늘 밤에 그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듣고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착상을 못해요. 착상. 뭘 못해요? 여기 다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 줄 알아요? 안 들어가고 튀어나오는 말씀이 많아요. 말씀을 유산시킨 사람이 많아요. 유산. 애를 유산하는 것처럼 애가 잉태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유산시켜버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유산시키면 안 돼. 말씀을 잉태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유산시키지 말자. 그러면 거기선 역사가 아니라 말씀을 잉태해야 돼. 말씀이 착상해야 돼. 착상. 믿습니까? 그럼 왜 말씀이 유산되느냐? 말씀이 왜 착상을 못 일으키냐? 사람 속에 못 붙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 하나님 감정이 인간의 의지가 왜 이 착상, 말씀이 착상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히브리서 4장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부를 걸어야 돼. 승부를. 히브리 4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 1절부터 시 4장 1절 시작. 또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올 때 거기에다 믿음을 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들어가지 못한다. 이해되시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뭐했고 살았다. 다시 살았고 좌,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뭐우에
말씀의 좌우에는 날선 검이 선다. 아멘. 날선 검. 아멘. 날선 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옛날에 여러분이 그 테레비 사극에 보면 왕들 시대에 왕이 탁 붓을 가지고 글을 탁 써요. 어명이라 그래요. 어명. 뭐라고요? 듣거라. 장희비는 듣거라. 독한 년. 이 글을 보는 즉시 사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 왕이 말이야. 글을 이렇게 딱 쓴단 말이야. 그걸 어명이라 그래. 어명. 뭐라고? 그 왕의 말이란 말이야. 말이 글로 옮겨졌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그걸 이제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는단 말이야. 말을 이제 접어서, 어명이 접어서. 그러면 신하 대신이 그 어명을 쓴 걸 가지고 이제 가요. 장희빈한테로 시골에. 알죠? 옛날에 그 독한 년 있잖아. 장희빈. 장희빈한테 간단 말이요. 가면 왕의 말을 들고 가는 그 대신이 딱 서면 이 왕의 말이 중간에 가다가 산적들에게나 도둑놈들한테 방해를 안 받으려고 양쪽에다 무관이 서요. 창을 들고 양쪽에 두 명이. 아멘. 좌우에. 그러면 좌우에 이 무관이 칼을 탁 들고 창을 들고 이렇게 보호하며 가는 것은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말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왕의 말을 보호하려고. 좌우에, 좌우에 이 말을 보호하는,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가 이해 쉽도록 설명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지고 탁 칼을 가지고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 왕의 말을 뺏으려고 하거나 왕의 말을 방해 놓은 사람이 있으면 양쪽에 있는 그 무관이 칼을 뺀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쳐요?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이 도착이 딱 됐어. 장희빈한테 줬어. 장희빈한테 딱 줬더니 장희빈이가 딱 읽어보니까 듣거라 이 독한 년아, 받는 즉시 사약을 마시고 뒤져라. 그러니까 장희빈이가 딱 보니까, 연속극 봤잖아. 나도 봤어. 보니까 장민이 여기 죽을 짓을 더해. 보니까 왕한테 막 거기서 저주를 하는 거야. 어? 왕이 누군데 말이요. 그 한번 살아봤다고 왕을 우습게 여기는 거요. 살아봤다고. 애 하나 낳았다고. 뭐냐.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막 찢어버려. 찢으니까 옆에 있는 이 말을 호위하고 갔던 이 그 양쪽에 있던 그 무관이 요년 그래가지고 입을 탁 벌려가지고 젓가락을 입에다 탁 물려가지고 강제로 입을 벌리더니 사약을 딱 집어넣어서 집행을 해버려. 이 왕의 말을 집행을 해버려. 양쪽에 그것이 가면서. 아멘. 결국 말을 이루고야 말아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다.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좌우에, 좌우에 날선 검이 같이 가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는 좌우에 날선 검이 가요.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령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기 위하여 좌우에. 아멘. 이 좌우에 날선 검이 가는데 이 첫 번째 검이 뭐냐? 좌측 우측 첫 번째 검이 뭐냐? 성령의 검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는 항상 성령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이 말씀을 집행하려고.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해요? 말씀이 가는 곳에는 성령이 항상 같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집행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말씀의 검. 따라서 말씀의 검.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데 그 좌우에 날선 검의 한쪽에는 뭐냐? 성령의 검이 따라간다. 성령의 검. 무슨 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따라서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배서 6장을 한번 넘겨봐. 예배서 6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요, 성령의 검. 할렐루야. 예배서 6장 제 16절 말씀 읽으시면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뭐요? 성령의 검, 성령의 칼. 이 성령의 칼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버려요. 암병도 수술해버려요. 마음의 병도 수술해버려요. 성령의 검이 관통하면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성령의 검이 함께 동반한다 이거. 또 하나의 왼쪽에는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좌우의 뭐라고요? 또 한쪽에는요 어떤 검이 날아가느냐, 하나님 말씀하는 시편 103편을 보시면, 시편 103편을 읽어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곳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검을 좌우에 세워요. 좌우에. 시편 103편, 시편 몇 편이요? 103편. 다 찾으셨으면 아멘. 뭘 덜 찾아놓고 아멘하고 있어요. 다 알아놔도 아무데나 넘겨놓고 아멘. 다 찾으세요? 그러면 103편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제 19절부터 읽어봐요. 1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며? 그 말씀을 소리를 듣는 너희의 무엇이요? 천사의 검이요. 천사의 검.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양 날개가 따라붙어요. 다섯, 성령의 검, 천사의 검. 천사가요 큰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소화하기 위하여, 말씀을 집행하기 위하여.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축복을 일으키는, 물질적 축복이 일으키는 말씀이 날아가면 양쪽에 성령님과 천사의 검이 그 말씀을 집행하며 따라가. 따라서 이 말씀이 사람 속에 딱 들어가지.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을 부자를 만들기 위하여 성령과 천사가 그 사람 주위의 환경을 막 뒤집어 놔버려. 말씀을 집행하려고. 결국 그 말씀이 가는 곳에 그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밤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정강훈 목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천지 개벽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어.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받을래 안 받을래? 받으실래? 아이고 아멘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받으실래? 근데 입으로만 계속 살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지. 말씀이 여러분 10년까지 가까이 갔는데도 못 들어가요. 왜? 믿음을 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다 믿음을 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가가지고도 말씀이요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 쏙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뭐냐, 성경책을 손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인생을 나는 빌빌하게 사는 사람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왜? 내가 경험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보통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말씀을 들어오게 하세요. 동일 사건이야. 동일 사건. 왜 그게 동일 사건인가?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저 뒤에 있는 지금 저 방송 만지는 저 은지한테 말이야, 내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죠? 그죠? 내가 육체를 싣고 이렇게 가려면, 저한테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내 육체가 안 가고도요 내 자신이 쟤한테 바로 갈 수 있어요. 말로. 말로 한번 가볼까요? 은지야, 저 패딩진이한테 두 손 들어. 파요. 세 번째 지금 뭐가 갔어요? 파요. 이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다 들어봐요. 자, 들고 있어봐요. 지금 여러분이 두 손 든 것은 지금 뭘 듣고 든 거예요? 누구 말? 목사님의 말이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들고 있어봐. 들고 있어봐. 내가요 여러분 앉아있는 걸 한 사람 다니면서 다 두 손을 잡아당기려면 하루 종일 잡아당기도 이걸 못 잡아당겨. 근데 말 한마디로 한 방으로 봐요. 전체 손을 다 들게 하잖아.
인간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손 흔들어 봐, 흔들어 봐. 봐요. 이렇게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려, 내려, 내려. 이거 봐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세요. 비교할 수가 없어. 말씀이 들어가면요, 양쪽에 두 날개, 다른 사람들, 성령의 검, 천사의 검, 이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버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지어다. 받으라고요,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지정이를 삼키는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아멘을 세게 하세요. 왜 아멘을 세게 해야 되느냐?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의 생각, 따서 말씀의 생각, 말씀의 감정, 말씀의 의지, 이것이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삼키게 하려면 인간의 지정의는 이미 벌써 시커먼 놈이 들어와가지고 마귀 사탄이가 이미 벌써 여기서 장난을 쳐놨어. 그 마귀와 우리가 다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 사람 속에 벌써 부정적인 말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지정의가요 다 더러워져 버렸어. 더러워가지고요 벌써 뭐 말하면 의심부터 먼저 하고요. 응? 이런 집에 다 오면요 벌써 마귀 사탄이가 그 사람의 지정의를 벌써 다 먹어놔버렸어. 다 먹어가지고 이 사람의 지정의를 사탄이가 다 삼켜가지고 이런 집에 오면 대부분 거부반응부터 일어나고, 아이고 저 목사가 결국은 내 주머니 돈 뺏으려고 담을 찔찔 흘리면서, 아이고 등치는 큰 놈 새끼가 이렇게 벌써 이 지 혼자 여기다가 마귀 코팅을, 마귀가 벌써 사람의 생각에 코팅을 다 해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튀어나와버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내 귀에 들릴 때 입으로 아멘하면, 아멘하면 내 속에 먼저 들어온 사단의 지정이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지정이가 붙기 시작해. 그래서 아멘이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장을 다 넘겨봐요. 누가복음 1장.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이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넘겨봐요. 누가복음 몇 장이요? 누가복음 1장을 다 넘겨보시면 여기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지를 잘 보란 말이요. 마리아 속에 어떻게 말씀이 들어간지를 잘 보란 말이요. 누가복음 제1장이요. 할렐루야. 26절이에요. 26절. 시작. 또 처녀가 그 뭐를 듣고? 말을 듣고 놀라. 그 다음 뭐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시작. 자, 보세요. 그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인 마리아라는 사람, 마리아. 누구요?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뭘 가지고 나타났냐? 말씀, 메시지를 가져왔어. 말씀, 따서 말씀 심부름을 하러 왔어요, 천사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을 하러 왔단 말이요, 천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들어와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요, 무서워 말라. 아멘.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어휴, 마리아가 천사를 처음 본 거야.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에게 왜 왔냐? 말씀을 심부름하러 왔다. 아멘. 너는 앞으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리아는 벌써 인간 세상에, 아까 내가 산세 얘기했잖아. 산세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 보통 인간의 자연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요즘은요 결혼 안 해도 잘 낳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요 절대 못 낳는 시대예요. 아멘이요? 요즘은 결혼 안 해도 잘 낳더라고 하여튼 왠지 뭐지. 요즘은 왜 이렇게 동정녀들이 많은지. 근데 그 당시는 처녀가 애를 낳는 건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미 자기에게 상식화되어 있는 반응을 일으켰어. 뭐라고 했냐? 거부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라 하라 그랬다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거주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말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실패했어요. 말씀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딱 끝났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 손에 들려까지 왔는데도, 마리아 바깥에 왔는데도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요 마리아를 자꾸 달래요.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고. 아멘. 자꾸 달래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여러분을 자꾸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 들어가게 하려고.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어가게 하려고 자꾸 내가 달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간증집회를 해요. 간증집회. 뭐요? 간증집회를 천사가 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마리아야, 너 하나님 말씀 앞에 함부로 너 생각을 말하면 안 돼. 아멘. 아멘. 그러면서 간증은 제일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는 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 세례 요한에 대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 너 하나님 말씀 앞에 함부로 입을 경고망동하게 말씀 앞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생각을 말하면 안 돼. 아멘. 너의 친척 있잖아. 너의 친척 그 엘리자벳 있지. 엘리자벳도 늙어서까지 할머니 돼가지고 애를 못 낳았잖아. 못 낳았는데 요즘 지금 애를 배워가지고 6개월이 됐어. 몇 개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세례 요한의 뱃속에 있는 일이 그 자기 친척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그 간증 집회를 듣고, 간증은 왜 하느냐?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간증을 딱 듣고 하하, 그럴 수도 있겠다. 아멘. 하하, 따서 하하. 그러니까 싹 열리는 거야. 여러분도 열려야 돼. 목사님이 던지는 말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야. 다시요. 하하. 그러니까 그 이제 세례 요한 얘기는 알지? 그것도 모르는가? 오늘 저희 같은 게 오는 사람은 알 텐데. 세례 요한 알지? 세례 요한이 원래 그 애를 못 낳았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사가랴하고 엘리자벳이 못 낳아가지고 속죄일 날 들어갔다가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그것도 기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건 예수님 태어난 건 달라요. 세례 요한은 그 자기 아버지 사가랴와 엄마 엘리자벳이 둘이 부부 생활해서 태어나니까 인간이요. 세례 요한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전혀 요셉의 씨를 받지 아니한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비슷한 사건을 이제 간증 집회를 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야. 사람이 나는 결혼을 안 하고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 뱃속에 애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 얘기를 듣는가? 하나님은 할 수 있겠다.
그 말씀에 대하여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가 일어날 줄. 말씀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천사가 한편의 간증을 딱 하고 이제 예, 마리아가 이제 마음이 좀 열려서 하하 따서 하하 그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야 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확렬히 지키기 위하여 한편의 간증을 딱 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딱 갖다 때려버려. 따서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한편의 간증을 듣고 한편의 설교를 딱 들은 뒤에 마리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열렸어. 아멘. 그래서 성경 읽어봐요. 자 35절 읽으시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키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그 다음에 36절 시작. 또 그랬더니 한편의 구약 성경 말씀을 듣고 한편의 간증을 딱 듣고 엘리자벳 간증을 딱 들은 뒤에 마리아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혈악을 했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말씀이 들어오기를 허락하실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랬어. 따라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길을 열었어. 할렐루야. 그 말씀을 탁 들어오니까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날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이 들어가면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증상이 일어나버려요. 병든 사람은 나아버리고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일으키는 거야. 할렐루야요. 두 손 들고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여 손뼉 준비.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여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아국의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국의 소리 국의 소리 그 말씀이에 국의 소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소. 아멘. 여 약속 믿고 굳게 세. 아멘.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소리고 소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세.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굳게 소리 영원하신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이에 굳게 주의 약속이요 주의 약속 아버지 내가 행하며 얻으면. 아멘. 굳게 소리 영원하신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걸어가자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보자고요. 말씀이를 한번 걸어보라고. 바라보자입니다. 주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계시.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하자입니다. 주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버지 바라보자입니다. 바라보자요. 바라보자.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일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뱃속에서 낳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근데 마리아가 계속 천사가 와서 말씀을 딱 가져왔을 때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버티면요, 어찌하여 그런 일이, 나는 처녀인데 내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찌하여 계속 그러면요, 천사가 이래. 야 간도, 너 말고는 뭐 처녀가 없는 줄 알아? 병신 쪼다 나가보다가 생겨가지고 내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너를 지목해서 너한테 말씀을 준대는데 계속 네가 버티면서 안 돼요 그래. 그래 간도 간다, 다른 년 찾으러 간다. 그러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낳는 경험을, 축복을 못 받아요. 아멘. 마리아는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를 자기 배에서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었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 뭐 예수님을 낳았으니 뭐 예수님을 공부시킬 필요도 없고 가해 수업 시킬 필요도 없고 대학 보낼 필요도 없고. 아멘. 아이고, 생각을 해보라고.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잉태하세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까지 끌어다 놓고는 이 그 마리아처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서 말이야, 말씀을 말이야, 자꾸만 글쎄 진짜 그렇게 될까 해서 말씀의 착상이 못 일어나. 그래서 수 없는 말씀들이 유산이 돼버려. 복이 여러분의 가슴 문 앞에까지 갔다가 이루어질 못한. 정강훈 목사는 왜 말씀을 쉽게 받았냐? 나는요, 하도 머리가 돌이라서 옳고 그런지 분별도 안 돼요. 그냥 아무거나 막 받아들여버려. 사람이 머리가 나쁘려면 나만큼 나빠버려야 돼. 아니, 나만큼 나빠버리면 그냥 의심을 안 해버려. 그냥 아멘 돼버려. 머리가 좋으려면 아주 좋으면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중간치가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이 다 중간치가 돼가지고 말씀을 말이야, 아이고, 바보 되려면 나처럼 바보가 되라고요. 바보 되면 몰라가지고 아멘 그래요. 그냥 아멘. 목사님들이 뭔 말하면 아멘 그런다고.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오늘 저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양쪽의 날선 검, 따라서 천사의 검, 성령의 검, 이 양쪽 약선 검이 말씀을 집행하며 가가지고 병든 사람은 고치고. 믿습니까? 할렐루야.